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탈리아 몰락 반면 교사되다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탈리아가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오래전에 제가 썼던 책 시장경제와 민주라는 책에서 나오는 민주주의 국가에 선하게 일어나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부침을 설명하는 4단계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이 4단계는 여러분들이 한국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제1단계는 고도성장기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식주 문제,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달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대는 국가 구성원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데 한눈을 팔 데가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말과 글보다는 행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추상적인 지식보다는 구체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일이 개개인에게 절실한 삶의 과제가 됩니다. 이 시기는 국가가 처분할 수 있는 자원의 양도 무척 적습니다. 그리고 지식인과 생활인의 상대적인 비중을 비교하더라도 지식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는 한국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가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성장기입니다. 고도성장기의 휴중이 서서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국가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레저 시간을 늘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성장의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집단을 만들어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이익 집단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이익 집단 가운데서도 구성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결집력을 가진 이익 집단들이 부상하게 됩니다. 이들 이익 집단들에게는 상급 노동단체, 상급 교원단체, 공무원 집단 등이 대표적인 이익 집단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국가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당선되기만 하면 이런저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행동보다는 말과 글로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인들의 숫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지식인들은 대체로 재분배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대의 정신도 크게 변질되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보다도 국가가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의 정신이 자립자존으로부터 국가로부터의 도움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변모해 나가야 됩니다. 나누어 갖는 사회를 위해서 구체적인 정책은 중과세 정책과 재분배 정책입니다. 세원이 확실한 사람들에겐 더 많은 중과세가 때려지기 때문에 생산을 위한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는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생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어들면서 성장률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일군의 순각자들이 앞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란 것 경고를 하지만 이런 경고 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적습니다. 큰 반향을 경고가 얻지 못합니다. 한국은 2단계를 통과했다고 봅니다. 제3단계는 쇠퇴기입니다. 저성장기 동안 나눠 먹는 사회 혹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각종 제도적인 정비가 국가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인센티브 구조를 심하게 왜곡시키게 됩니다. 생산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제도화되면서 침체가 장기화됩니다. 성장률이 뚝 떨어지면서 만성적인 지출 초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같은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는 위험을 막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오늘 보았던 이탈리아 상황은 쇠퇴기의 중후반기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원 배분의 원리는 시장 경제 원리보다도 정치 원리가 지배하고 이익 집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됩니다. 어려워지는 국가의 진로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세계관의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장기적인 쇠퇴의 길과 단기적인 침체의 길 사이로 나누어지면서 대체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기적인 쇠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관성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특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익 집단들을 위해서 포획된 정책들은 어떤 변화도 일어나기가 힘든 딱한 사정에 처하게 됩니다. 대체로 경제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국가들의 상황이 제3단계 쇠퇴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 회복기입니다. 체제 개혁을 통해서 나눠 먹는 사회에서 만들어 나는 사회로 전환하는 체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체제 개혁에 성공한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탈리아가 걸어갔던 길과 또한
한국이 지금 걷고 있고 걸어갈 수 있는 길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경험하게 되는 4단계론으로 대체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국은 2단계와 3단계의 그 언저리 정도에 해당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